자,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리려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찾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그 답을 쉽게 찾아줍니다. 먼저 네이버는 서울시와 손을 잡고 상권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의 업종별, 지역별 창업 위험 지수를 분석한 건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지역명과 상권을 함께 넣으면 그래프와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SK텔레콤도 2010년부터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지오비전이란 상권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위치 기반 서비스 기술을 결합해 상권 분석, 고객 관리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타겟 마케팅을 돕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는 제로앱의 경우에는 최근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 리얼스텝을 선보였습니다. 교통량이 아닌 보행량으로 빠르게 소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밖에 금융업계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IBK기업은행은 전국 11만 개 지역 상권과 23개 세부 업종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IBK 상권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정보가 담긴 리포트까지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권 분석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건 빅데이터 분석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빅데이터의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